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독립, 건국, 구국, 호국, 한강의 기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시기는 뭐냐?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의 풍요를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정권을 찬탈한 386 정치꾼들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역사가 그동안 30년 있었습니다. 그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제3시대가 바로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386 정치꾼 세대들은, 그 시대들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완전히 역사에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침을 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위대한 역사를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조원진 의원과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386 이 거짓 정치꾼들을 심판해야만 된다고 해서 놀라운 대한애국당을 창당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부터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통해서 혁명의 완성인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은 정말 지난 6년 동안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바로 국회 내에서 사진전을 열고 우표를 개발하고 또 태극기 집회마다 두 분의 조명을 걸어놓고 경례를 했는데, 그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한 살아있다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역사를 묻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하게 국민의힘과 함께 정의를 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일 때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얼마 전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윤석열 정부도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책임 아니에요.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그거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부 이승만 박사는 나라의 예산이 1억 불일 때 1억 불 수출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야와 내각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4년도에 1억 불이 달성하자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9월 13일 날 국무회의 실도 아니고 자기가 근무하는 국무실에서 제1차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10년 만에 100억 불을 달성했고, 1979년에 200억 불을 달성했고, 1996년도에 1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언젠가는 이런 역사를 모르는 세력이 자기 무덤에 침을 뱉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386 세대가 침을 뱉을 대로 다 뱉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점점 더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존경하고 흥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영국에서 10월 11일 현충일에
영국의 현충 이래 찰스 3세 국왕과 순익 총리와 전 고관 대작들이 헐버트 홀이라고 하는 그 홀에서 현충일을 했는데 그 현충일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들을 모시고 대형 태극기를 중앙에 설치하고 아리랑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참전 용사,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존경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혁명의 완성이요 혁명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합쳐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키워서 혁명의 완성인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세대 교체를 이루는 우리 공화당에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이번 총선에 힘을 모으고 소망을 품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